갔더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자, 참. 갑자기 아기가 하나 생깁니다. 어머! 아까 첫날밤도 없었잖아요. 뭐라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기가 생겨요. 첫날밤 없었죠. 제가 우즈벡을 네 번을 들어갔어요. 네. 두 번째가 세 번째 관계를 했어요. 네. 두 번째가 네. 세 번째 들어갔을 때 네. 이제 처음은 이제 결혼하고 처음 관계를. 그렇죠. 그런데 네. 이 아기가 네. 누구 아기냐는 얘기예요. 네? 도대체 남자가 확인된 것만 4명이고 그럼 당연하지. 제가 30까지 시급을 해가면서 나름대로는 진짜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어요. 그것이 막 섞여가면서 그 막 슬픔이 분노가 치밀더라고요. 내가 막 그게 머리가 부서질 것 같더라고. 제 자신이 밉더라고, 제 자신이. 이 나이 처먹어서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 한심하게 생각한 네, 거죠. 내 자신이 네. 너무 싫다. 그래서 아유, 그 스트레스가 계속 쌓인 거예요, 그냥 막. 맨날. 네. 새벽 2시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네. 입에서 선지 같은 피를 카펫에 쏟고서 그 자리에서 병원에 실려갑니다. 제가 각혈하신 거지. 각혈이지. 각혈을 하신 거지. 네. 스트레스 때문에. 그게 한 번에 터지는 거야. 말을 그거. 참다 한 번에 터지는 거야. 이게 피가 그냥 이게 이런 피가 아니에요. 피. 떡이 졌어, 떡이. 그러면 본인 그 잠자리를 같이 한 그때와 지금 아예 이건 좀 맞아 떨어져요, 시기는? 그 시기가 그 의사 선생님 계시는 분이겠지만 네. 한 일주일 열흘 정도는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 그런 하자가 없다. 네. 그거를 나를 믿으니까 또 그게 또 그거 같고. 아기는 백인이에요? 완전한 아기 낳았어요? 낳았죠. 이거 사진 있어요. 닮았습니까? 아, 사진 한번 예. 사진 한번 보세요. 자, 지금 두 살 됐나요? 지금 네 살 가까이 됐어요. 세 살, 세 살. 저 아이는 솔직히 제가 본 견해는 안재성 씨랑 전혀 아, 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 그렇게. 왜고? 왜냐면 혼혈이니까. 아니죠. 저건 혼혈 느낌이 아니라 그냥 러시아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뭐 확인이 안 되는 거니까. 네. 아, 그러니까 네. 여기서 저는 변명할 이유도 없고 네. 러시아 여성하고 한국 남성 또 한국 남성 러시아 여성 한다 하더라도 저렇게 나온다니까요. 보세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백인 중에서도 100년에 뭐 10만 명이 아마 100만 명 하나씩 흑인이 나올 수도 있대요. 그거 정말 예. 예 신기하더라고. 내가 크면서 변하는 거예요. 그럼 확인할 길은 뭐 또 아, 근데 그거는 사실 저희가 단정지을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하려고 네. 애기 머리카락을 뽑아온 거예요. 그런데 애기는 이 모근이 아파 보여요. 안 돼. 현대의학이 모근이 있어야만 진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또 피를 뽑는다거나 그 이 잇몸에 이걸 한다거나 해도 그것도 비행기 타고 오면서 변질이 된다는 거예요. 아. 유 선생님 지금 손 드셨어. 안재성 씨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모근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머리카락 일부만 있어도 DNA 네. 확인으로 친자 확인이 가능하고요. 확인이 가능해? DNA는 변성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오는 게 아니라 달나라에 가도 안재성 씨의 DNA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원래 원칙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 중이시지만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때마침 우즈베키스탄을 가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보고 그 나타샤를 만나서 애기 목은 뽑아보느라 그러면은 지금 현재 안재성 씨는요 지금 있는 아이가 만에 하나 내 자식일 수 있다는 생각을 아직까지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50%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여성이 하는 말이 이거는 당신 아기가 100% 맞습니다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내 아기가 아니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면 박사님 네.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사진만 보고 추측이 가능합니까? 실제로 모계 쪽을 많이 따라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이 안에 홍차라고 하는 눈의 색깔로서 그 열성 유전을 하기 때문에 즉 검은 눈동자랑 파란 눈동자가 결혼을 하면은 파란 눈동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보통 1차 성징이 나타나는 시기 6세 그다음에 이제 성소년기 가봐야 아버지 또는 어머니 쪽에 그런 유전자가 발현되기 때문에 아직 어렸을 때 봐서는 주로 모태 쪽 유전자가 많아서 확인할 길이 없어요. 확인할 길이.